스포츠 센터에서 헬스를 담당하고 있는 이준희 트레이너입니다. 오늘은 집에서 간단히 따라하실 수 있는 상체 운동 3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동작으로 푸시업 알려드릴게요. 자, 푸시업은 팔 넓이는 어깨 넓이만큼 벌려주시고 그 상태에서 엎드리신 다음에 등과 허리를 일직선으로 만들어주시고 어깨와 손의 위치가 수직이 되도록 만들어주신 상태에서 이 자세를 유지하시면서 그대로 내려왔다가 올라오시면 됩니다. 자, 이때 주의하실 사항은 자, 내려가실 때 팔꿈치를 너무 바깥쪽으로 벌리시게 되면은 손목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팔꿈치 각도를 30도 정도. 자, 내려가셨을 때 팔을 옆으로 벌리기보다는 밑으로 내려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고, 두 번째로는 운동하시다가 힘이 드시니까 허리를 과도하게 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되면 허리에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으니까 허리와 등을 일직선으로 만들어주신 상태를 유지하시고, 자, 마지막으로 손과 어깨의 위치가 바르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, 자,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어깨와 승모근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, 자, 어깨와 손목이 일자가 되도록 유지하신 상태에서 내려갔다가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. 운동을 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거나 근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푸시업을 정자세로 하기에는 너무 어려울 수 있으니, 그런 분들은 자, 정자세 상태에서 무릎을 바닥에 닿은 상태로 내려갔다 올라와 주시면 되고요. 자, 이 동작도 하기 힘드신 분들은 아예 가슴이 바닥에 닿도록 내려와 주셨다가 밀어주시면 됩니다. 푸시업 동작 일단 제가 3개 보여드리고요. 집에서는 10개씩 3세트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두 번째 동작으로는 덤벨을 이용한 숄더 프레스 동작을 할 건데요. 자, 집에서 덤벨이 없으신 분들은 빈 물통이나 음료 다 먹으신 거 물 채우셔서 쓰셔도 됩니다. 덤벨 숄더 프레스 동작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. 자, 먼저 준비 자세는 손 위치는 귀 옆을 평행하도록 만들어주시고, 자, 팔꿈치 각도는 직각이 되도록 만들어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팔을 귀 옆으로 올린다는 느낌으로 들어 올리시면 되는데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덤벨 프레스는 15회씩 한 세트로 해서 총 3세트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. 세 번째 동작으로 덤벨 컬 운동 알려드릴게요. 차렷하신 상태에서 팔꿈치는 내 몸통 옆에 두시고 손바닥은 앞쪽을 향해 해줍니다. 그 상태로 덤벨을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끝까지 올려주셨다가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오시는데 팔꿈치가 다 펴지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주시고 다시 들어올리셨다가 내려주면 됩니다. 이때 주의사항으로는 많은 분들이 덤벨을 들어 올리실 때 팔꿈치를 같이 들어 올리시게 되는데, 물론 팔도 같이 운동이 되지만 어깨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팔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팔꿈치를 몸통에 고정하신 상태로 그대로 수축하셨다가 내리시면 되고, 두 번째로는 덤벨을 들어 올렸을 때 많이 들기 위해서 손목까지 꺾어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, 이러면 손목에 통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손목은 일자를 만들어 놓고 고정하신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 올리시면 됩니다. 덤벨 컬 동작 보여드리는데 5회 진행해 볼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
덤벨 컬은 15회를 한 세트로 해서 총 3세트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. 오늘 상체 운동 3가지 알려드렸는데요. 어떠셨나요? 저희가 코로나19로 지금 만나지는 못하지만 다시 개강했을 때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